재판 판결이 나던 날 현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 마음대로 판결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조 대표는 좀 무서워서 무언가를 좀 올가매를 씌워야 되겠는데, 이게 올가매를 안 씌웠다가는 큰일 날것 같거든. 그 지금 다 보이잖아요. 각 방송에 나가서 말이야,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설치고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 모두가 다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견제하기를 원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대신 우리 당원들은 겁을 안낸 거예요. 만약에 그런 판결을 했을 때 우리 당원들이 정말 발칵 뒤잡아 놓을 것 같으면 아무리 그렇게 좀 올가매 씌우고 싶어도 못 씌웠을 텐데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가 이 집행유예 받을 정도라면 우리 거슬러서 역사에 뭐 3.1절 우리 광복운동원까지 그거는 그만두더라도 그 이후에 뭐 4.19라든가 5.18이라든가 6.29라든가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징역 가야 될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오히려 보상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이 약했다는 얘기는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라도 이거를 확 뒤잡아서 우리도 언젠가는 민주화 유공자와 동시에 우리는 사망자에 대한 인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인권상, 이건 세계 인권상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당원들이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우리가 기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당원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기색을 하고, 아,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 정치 못하는 거 아니냐, 희망 없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오히려 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약을 올릴 때는 더 강하게 우리가 저항해야죠. 강하게 저항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들어내는 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당 간부들이 앞장을 서서 많은 우군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그날 현장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오세훈이 이 친구는 정신 나간 친구예요. 이거 우파 아닙니다. 왜냐? 촛불 집회 한 사람들 공무집행 방해해도 한 놈도 처벌 안 하고 고발 안 했잖아요. 그럼 지가 돌아서 보면 이거 박은순이가 고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취하서도 내고, 응? 처벌을 풀어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말이야, 이거 반드시 항소심 때는 오세훈이가 항고 문서를 갖다 내도록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 조원진 대표는 절대로 이 정도 가지고는 기죽을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날 내 연설하는데 그 박력을 보고, 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힘이 나는구나. 우리 조원진 대표 잘못 건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대신, 무슨, 각자의 의견이 다 많겠지만은, 무슨 뭐, 사면을 받아는 게 좋다, 뭐, 재판을 항소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은 우리 당원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면 우리 전략에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 지도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우리는 우리가 힘을 보태면 된다. 우리 힘만 열심히 보태는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우리 일반 당원들 보고 절대 기죽을 일이 없다. 아, 역사적으로 우리가 저항권 발동한 사람들도 다 민주화 유공자가 됐는데 아, 우리는 정당 활동을 정당하게 할수 있는 법에 보장된 활동을 했는데 무슨 처벌이냐?
이거 반드시 우리가 엎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야 엎어진다. 뒤잡자. 이렇게 해서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더 많은 우리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